날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친구라는 사연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네. 친구 아니지. 자, 언니 오빠들 고구마 1,000개를 먹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 아이고. 내겐 고딩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이 10년. 있어. 절친. 그 친구는 평소에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하소연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 내가 F라 공감을 잘해주고 친구 얘기도 잘 들어주거든. 친구는 일하는 도중에 힘들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순이야, 나 일 관둘까 봐. 여기 사람들도 너무 별로고 일도 너무 힘들어. 또 친구가 남친이랑 싸워서 속상할 때도 어김없이 전화가 와. 순이야, 아, 나 남친이랑 또 싸웠어.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사과해야겠지? 아, 남친이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문제는 점점 전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30분이던 하소연은 1시간을 넘고 이제 2시간을 넘어가려 하는데 나도 점점 지치더라. 아, 좀 찔린다. 근데 내가 요즘 취업 준비, 면접, 금전적인 문제 등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나도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어. 오. 그랬더니 아, 지금 나보고 네 편 들어달라는 얘기야? 뭐? 적반하장도 이분 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사람마다 고민 상담하는 방식은 다른 거지. 내 방식은 이래. 라고 충고를 하는데 어머머머. 진짜 어이가 없더라. 아, 솔직히 내로남불 아니야? 그러네. 아, 자기는 나한테 온갖 힘든 얘기 다 하면서 내가 하면 선을 긋는 거야. 그래놓고선 얼마 뒤 너무 피곤한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 느낌이 안 좋아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설마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 받자마자 친구가 속사포처럼 고민을 쏟아내는 거야. 나 일 그만두고 다른 회사 이력서를 100개나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지금 빚도 많이 남았고 당장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알바 찾아봐도 제 가까운 곳에는 괜찮은 게 없고 주말엔 나 핑계다 핑계 쉬어야 되잖아. 남친이랑도 헤어지고 싶은데 남친이랑 돈 거준이라 마땅히 갈 곳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렇게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평소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이날은 나도 너무 짜증나기도 했고 이제 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조언을 했어. 그래. 내 조언을 다 들은 친구는 차갑게 식은 말투로 내가 너한테 해결해달랬어? 아, 답답해서 얘기한 거잖아. 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 와. 어휴,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줄 알아? 아니 뭐야? 미친년이야? 힘들어. 아니 난 네가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길래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너 혹시 내가 예전에 충고한 것 때문에 똑같이 복수하는 거야? 어머머머. 나 crazy. crazy. 나 상처받았으니까 사과해. 아니 네가 날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 거잖아. 네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앞으로는 너한테 고민 말 안 할게. 내가 자살할 정도로 힘들면 그때 할게! 가스라이팅 하네. 크레이지 맞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가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야. 아이고, 당했네. 아니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사연입니다. 와,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아, 근데 너무하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옛날에 인스타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약간 좀 네기티브하고 나를 다운시키려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 사람 내 인생에서 그냥 아웃을 시켜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게 나는 아웃시킨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친구 중에서도 서로 친하니까 무슨 뭐 모임 있으면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티를 내. 또. 야, 브라이언 오랜만이야. 그럼 나는 브라이언 오빠 너무 오랜만이야. 오빠! 오빠! 어떡해. 우리 언제 통화했나? 진짜? 너무 기분 뭐 친한 척, 뭐 친한 척해? 막 이렇게 난 얘기해. 나 기억 안 나. 나 변기. 나 그 손 더러우네. 변기. 변기 더러우네. 친구같이 얘기해. 난 이제 얘기해요. 진짜 왜냐면 깔끔하시네.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철저히 정리하게 나. 그래, 나도 이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어. 맞아. 아니 근데 오빠 블랙리스트 몇 명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 이거야. 무관심이야. 네, 알잖아. 이런 사람은 이용도 당해. 맞아. 최근에도 뭐 브라이언 너 케이팝 쪽에서 일했잖아 해서 누구누구 공연 나 티켓 좀 구해줄래? 1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애가 티켓 달라고 갑자기 전화온 애가. 아 진짜 싫다. 꼴보기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봐. 난데 그 내 편 하자투 그 토크 콘서트 한다던데 거기 게스트 나갔었잖아. 나 거기 티켓 좀 주면 안 돼? 이제 나 지금 바빠서 조금 이따 통화하자. 아니 끊고. 오빠! 문자 보내. 뭐라고? 1년 동안 통화 안 했던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니? 이렇게 보내고 난 말. 그럼 다시 전화가 와.
다른 쏟아가 안 봤죠 그럼. 지금 오빠 힘들 때는 누구랑 얘기해요? 우리 매니저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친했던 외국 친구들 통화하면서 풀던가. 연예인은 없어요. 특히 가수들은 기싸움이 너무 심해. 옛날에도 어떤 후배가 대기실 오랜만에 봐가지고 나 너무 반가운 거야 나는. 예전 같이 활동했었던. 네. 야 연락도 안 하고 살아? 형도 연락 안 했잖아요. 했는데 그까진 오케이인데 연락을 해야 형도 뭐 너 만나던가 그치, 약속 그치, 그치, 갑자기. 형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예요. 오 마이 갓. 아 마 이거 완전 진짜 그거를 입 밖으로 그렇게 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 메모지랑 볼펜 하나 줘 봐. 나 주어만 들을게 내가 혼자서. 아,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근데 약간.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농담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 아닌 약간 말에 까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한다고? 저는 이럴 때 좀 네.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 그치 남편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어서 신랑은 다 들어줘. 그것도 아닌다? 그것도 아닌다? 아니에요? 나는 사람도 아니 나는 사람도 나는 사람도 아니야. 아닌다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갑자기 너무 힘드냐? 얘기한대요. 진짜 한번 오빠 한번 만져 저기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그냥 여기 네스티 이 사연의 제일 포인트가 어딘 줄 알아? 어디야? 너 내가 전에 그랬다고 너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뭐냐면은 본인의 뭔가 복수가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아, 어?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항상 상담을 한다며.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그냥 너 내 얘기할 때 그렇게 대충 들었어? 알았어. 너 나중에 나한테 고민 상담해봐. 그때가 그때였던 거야.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얘기했을 때 너 지금 내가 그때 그랬다고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라는 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유치하다. 뭔가 스니와 전화 연결이 됐네요. 방금 진짜? 이분?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처음 아니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 한혜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친구랑은 얼마나 오래된 사이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10년 넘었어요. 와!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좀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예. 네. 10년 동안 이제 쌓인 거야. 이분 말투도 착하다. 딱 들어도. 싸운 이후로 연락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따로 연락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알았네. 안녕하세요. 저 청소광 브라이언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보셨구나. 자,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굳이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굳이 또 그 사람 욕하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연락을 끊으세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고 정말 친구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건데 그 사람 친구가 아니에요.